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성이 좋은 요가복 기장을 한번 줄여볼 거예요. 요가복들은 신축성이 좋아서 바느질할 때 땀수를 좀 쫌쫌이 하면 안 터뜨지거든요. 본봉으로 해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장 줄임을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걸 두줄 스테치를 한번 박아볼 거예요. 이게 워낙에 이렇게 이게 신축성이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축성이 좋은 옷을 안 터뜨지게 본봉으로 한번 제가 박아볼게요. 요가복을 박을 때는 요 땀수를 2반 정도로 박을 거예요. 그래야지 좀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날 때 내가 터지지 않거든요. 시접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박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절대 안 터져요. 이렇게 박으면 한 줄을 이제 여기서 박았는데 다시 한줄 박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두줄 스테치가 이렇게 박아졌거든요. 이렇게 안 터지죠. 박았는데도. 본봉으로 박아도 이렇게 요가복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싱으로 박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울리불리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제가 아이롱으로 내려보면 아이롱으로 스팀으로 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일자로 딱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신축성이 좋은 옷이라 이렇게 다리면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터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이게 이거는 그냥 일반 미싱으로 이렇게 박은 거거든요. 오바를 거쳐서 이렇게 두줄 스테치. 이거는 원래 있던 단이에요. 이거는 삼봉 미싱이라고 삼봉으로 이렇게 박은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시죠? 근데 이렇게 제가 박은 단하고 요 기존에 있는 단이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땀수를 조금 쫌쫌이 하면 신축성이 좋은 옷도 터지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가 확대죠. 요가복 바짓단 수선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요즘에 교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학교 애들 교복 기장 줄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선이 오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